이스탄불라고나 따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에서 22살 에준다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얼마나 잘 듣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딱 한 입만 먹고 이거다. 제가 여기 와서 막 이런저런 거 적응했는데 적응 못했던 게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빠르게 먹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 먹고 있는데 밥도 못 먹는데 얘는 다 먹은 거예요. 얘들은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막 배불러 막 이렇게 하고 배고팠는데 뒤에서 막 빵 먹고 막 이러고 막 그지 같지 막 그거랑 음식 엄청 뜨거울 때 먹는 거. 막 아주 막 끌고 있는데 시원하다. 근데 그 마이크가 사투리 있어요? 사투리 나오는 게 누구랑 친해지거나 화가 났을 때. 처음부터 나오던데. 친해지기 되게 쉬워서. 피지에 저희 한글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 잡아주고 그냥 들으면서 약간 배운 것 같아. 근데 진짜 사람들이 사투리 왜 쓰냐, 컨셉 잡지 마라 그럴 때는 좀 속상해. 교수님한테 전화해야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해 속상해. 처음에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배운 거예요? 그냥 언어가 되게 이뻐서 이거 배우고 싶다 딱 들렸을 때 뭔가 약간 플로우 같은 느낌. 플로우가요? 네. 5년 정도 그거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피지에서 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피지가 어디지? 얼굴에 나는 그 피지? 그런 거밖에 없어. 피지가 호주 옆에 조그만한 섬나라인데 그냥 지도에 사이 안 보여요. 되게 작아요. 한국 5분의 1 정도? 거기 다 아는 사이에. 그래서 거기 연애도 못해. 막 남자랑 밖에 있으면은 바로 엄마한테 너네 딸 보고 또 남자랑 같이 있던데? 근데 피지의 특징은 바다나 뭐 이런 거 뭐 물론 예쁜데 피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뻐? 아니 사람들이 피지 사람들은 막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상하고 많이 웃고 그거랑 해산물 섬이니까 섬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 친구들한테 해산물 못 먹는다 이런 소리 하면은 너 섬나라 소문 많이 했어. 근데 한국에는 그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원래 올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한글 학교 선생님들은 한국 대학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는데 되더라고. 근데 합격했을 때 엄마가 전화해서 사귀냐고 하고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진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진짜? 그래서 거기 대학교 자퇴하고 여기로 온 거죠. 부모님 좋아하셨어요? 그다지? 제가 막내기도 하고 그럼 여기 공부하려면은 되게 비싸니까 처음에 반대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고집이 세서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일단 곱창이랑 곱창이랑 삼겹살을 좋아하고. 아니 음식 말고. 음식 말고는 없어요. 아, 없어? 근데 반문화 피지는 7시나 8시 되면은 껌껌해요 완전. 돌아다니면 위험해. 심심하구나. 거기 있었을 땐 못 느꼈어요. 아 심심하다는 거 같아요? 아예 못 느꼈어. 그게 당연하니까. 근데 지금 또 피지 돌아가면은 심심할 것 같은데? 너무 싫어. 너무 할 게 없으니까 편의점 같은 것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딱히. 거기는 음식이 어때요? 커리 많이 먹어요. 아무래도 인도인들 많다 보니까. 인도 사람이 왜 많아요? 저 옛날에 그 영국 쪽에서 콜로나이제이션 그거 해가지고 끌려왔어요 저희가. 죄송해요. 지금은 익숙해졌겠지만 처음에는 어땠어요? 여기 학교들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막 교실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거 딱 보고 미쳤다 내가 이런 데 왔다고. 근데 1학년 1학기 때 이게 적응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학점도 잘 안 나와서 저 과 친구들 별로 없거든요. 자 18.5예요 뭐 MT나 OT 애들 다 했었고 근데 지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동아리 박람회에서 저 동아리 들어간 거예요. 동아리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때 저희 전 회장님이 신기한 말씀 보내셨는데 그거 보고 이거 배워야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내가 다른 동아리 다 포기하고 이거 배우려고 들어갔나. 동아리 사람들 보잖아. 이미 다 알아요. 마술은 다 그래요. 네, 처음에 되게 신기하는데 막상 배워보면 별거 아니네. 근데 그게 재밌어요. 상대방이 뭐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무래도 마술 동아리니까 여자도 별로 없어요. 일부러 저도 연애해야죠. 진짜 혀를 못 따져도 코그라는 많이 따질 수 있어요. 퀴즈에서 연애 같은 거 협상이 좀 예민한 주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여기 연애랑 아예 달라요. 막 손잡고 막 그런 건
잘 안 하고 그냥 연락으로만 만나는 건 한 2주에 한 번? 그렇게 만나고 아니면 만나더라도 그냥 비밀로 만나고 여기 와서 조금 속상했던 게 물론 사람들 다 이렇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 많고 그냥 외국인 보고 그냥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냥 항상 진짜 말해 그래서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 사람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2등 Do you like 김치? 1등 모텔 가실래요? 아 진짜로? 진짜로 장난 아니고 바로 저희도 그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 인마 근데 한국에 살면서 되게 적응을 엄청 잘할 것 같은데 힘든 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점은 여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어딜 가든 나 외국인이구나 사람들은 계속 영어로 말 걸고 아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평생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여기 10년 살아도 우리 같은 사람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알아요 안다고 너무 자주 있으니까 불편하구나 맞아 약간 좋을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이 그 소리만 하면은 막 어우 신기하다 너무 잘한다 막 이런 소리 할 때는 좀 아 근데 이제 한국에 계속 살 생각이 있구나 저는 일단 정치 외교학과고 여기 나중에 대사관에서 하려고 원래 꿈이 대사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로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인스타 꼭 팔로우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